하셨습니다. 형제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남자 초등부 또 다른 결승전, 35kg 이하급 1조 결승전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경기 출전한 선수는 미아 국제체육관의 하주환 선수고요. 예. 상대방은 자, 앞서 네, 우승을 차지한 하주환 선수인데 정말 애대죠. 예. 천사 같은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강한 경기력을 또 선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같은 미아 국제체육관 소속의 하주환 선수가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홍코노의 선수는 광주팀 복싱 소속 민경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인사. 그렇지. 마찬가지로 1분 3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이 하주환 좀 전에 경기를 끝냈다 하주환 선수의 예. 형 하주환 선수도 경기 스타일은 똑같아요. 똑같이 난타를 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살이 많지만 사이드 스텝을 또 밟으면서 난타를 칩니다. 상대를 흘리면서 난타를 치는 아주 타고날 때부터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또 이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 살이 워낙에 큰 나이 차이고요. 자, 이제 35kg 1조 결승전 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라이트 들어왔어요. 하주환 아주 강력한 펀치로 자 시작부터 데미지가 있습니다. 민경빈 뭐 무서울 게 없는 그런 퍼포먼스로 지금 예. 하주환과 민경빈 아주 어려서 그런지 탄력도 아주 좋고요. 예. 스텝을 뛰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뻗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허, 라이트 들어왔어요. 하주환 이 오른손 펀치가 상당한데요. 예. 민경빈 선수도 이 신체적인 조건이 길쭉길쭉하니 지금 복싱에 아주 특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파괴력에서 하주환 선수에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만 하주환 선수가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하주환. 야, 목이 젖혀질 정도로. 예. 그리고 이 공격을 성공시킨 다음에 후속타를 항상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코너맨 그 김대환 관장님께서 또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 원래 키가 작은 선수들은 계속 후속타를 날리면서 공격적으로 인파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스타일대로 이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민경빈 선수 2라운드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하주환이 접근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바디까지 예, 시도해봤습니다. 아, 상대방 레프트. 선수 지금 하주환 선수가 민경빈 선수 코피가 난다고 예. 어필을 했는데 그렇죠. 자, 계속해서 펀치 세례를 보냅니다. 하주환 페이크 동작도 좋고요. 예. 자, 숙이면서 공격 시도. 멀리서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목청을 높여서 열심히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라이트 들어갔어요. 예. 좋습니다. 조금 더 주먹이 나오면은 예. 다운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2라운드도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4월달 경기를 끝내고 나서 예. 집에서 이제 동생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누워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주환 선수는 왜 이렇게 강한 거야? 마치 저희 형제를 보고 본 것처럼 너무 강한 거예요, 두 선수가. 예. 물론 배움을 통해서 강해지기도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좀 강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선수들이군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가지 플레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죠. 예. 확실히 그 강력한 모습을 이 형제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아, 레프트 라이트.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이 회이크 동작이 초등부에 잘 안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민경빈 선수의 공격이었어요. 키 차이가 1인치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점프를 해가면서 지금 펀치 성공을 시키고 있어요. 예. 이런 선수들이 잘 성장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빛낼 수 있는 세계적인 복싱 선수로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빠르게 접근하면서 상대 앞면을 노려봤습니다. 하주환 선수. 다시 레프트. 민경빈 오히려 전진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도 아주 좋고요. 자 라이트. 야. 민경빈도 펀치를 날려봅니다. 도망가는 하주환.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무작정 공격을 쏟아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상대방 예. 주먹을 보고 또 피하고 받아치는 이런 깔끔한 동작들이 지금도 보세요. 피하면서 상대방 주먹을 흘렸죠. 예. 본인보다 키가 큰 상대였거든요. 리치도 마찬가지고요. 자 판정의 결과는 미아 국제체육관 소속의 하주환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주환 선수에 이어서 하주환 선수도 결승에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두 선수가 우승을 했군요. 예.